생이쌤의 영상 수업.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로 라인릭 소스를 활용한, 빗소스를 활용한, 좀 뽀사시하고 빗이 한번 훑어 지나가는 그런 영상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총 완성 작업의 영상은요. 자, 이렇게 빗이 한번 쑥 지나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빗소스가 이렇게 빗소스가 이렇게 지나가지죠. 여기서도 노랗 핑크색과 노란색의 빗소스가 한번 또 빗소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이런 영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로 새로운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넣기를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다 괜찮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7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한 라인릭 소스. 제가 라인릭 소스는 그 채널의 더보기 부분에 추가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빗소스를 7개를 또 임포트를 해왔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할 거라 1번 사진을 뉴 시퀀스를 구성해 볼게요. 현재 저는 사진의 크기는 128x720 크기가 되고 있고요. 빗소스로 가져온 것의 소스의 크기는 HD급 1920x1080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잘 한번 배치를 하고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 사진이 조금씩 조금씩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션을 좀 펼치고요. 스케일의 스톱워치 누르고 엔드 장면에 갔을 땐 스케일을 조금 키울게요. 한 110%로 10% 키워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사진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이 사진을 똑같이 스케일 적용된 이 느낌을 모든 소스에 다 넣고 싶어요. 자, 제가 2번부터 7번까지 사진 가져온 거를 뒤에다가 짠 하고 배치를 했고요. 1번에 있었던 이 모션을, 자, 보세요. 이 모션을 컨트롤 C 하고 복사한 다음 모든 소스에, 이게 모든 소스를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해주시면 모션만 컨트롤 C 복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소스에, 자,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다음도 점점점 커지고 똑같은 효과가 한꺼번에 모션 이펙트가 복사됐습니다. 자, 이제 빗소스를 갖다가 효과를 넣어볼게요. 자, 제가 가져온 라인릭 소스는 요런 겁니다. 검정 화면에 빛이 훅 하고 지나가는 요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빛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디오 트랙에 위에다 넣었습니다. 자, 위에다 이렇게 넣었더니 그냥 덮어씌워지죠. 소스가 좀 큰 관계로 모션을 펼치고 스케일을 70%로 낮췄습니다. 크기를 좀 줄였고요. 자, 요거는 오퍼시티를 펼쳤을 때 합성 모드를 만져줍니다. 합성 모드를 스크린이라고. 합성 모드는 밑에 있는 레이어와 어떤 방식으로 합쳐질 건지에 대한 것으로요. 스크린은 빛을 쏴서 합쳐지듯이 밝게 합성되는 그러한 합성 모드입니다. 검은색은 100% 검은색은 아예 투명해지고요. 나머지 밝은 부분이 아래에 합성되는 이런 효과예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밝다 싶으면 오퍼시티 투명도를 만져줘도 되는데, 자, 투명도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모션이 적용될 것이 아니니까 이때는 여기에 스톱워치를 끄시고 퍼센테이지를 좀 낮출 수 있겠어요. 한 75% 그랬더니 이렇게 빛이 한번 지나가시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빛이 쓱 하고 한번 지나가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나머지들도 한번 적용하고 싶은데요. 이때 빛이 조금 빨리 지나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레이 스트레치 툴, 요거는 속도 조절 툴이었습니다. 레이 스트레치 툴로 속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좀 빨리 이렇게 움직여주면 아까보다 훨씬 빨리, 요거는 그때그때 적합하게
빗소스를 사용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나머지 빗소스도 한번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선택했고요. 조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모션의 스케일을 70%로 낮춰줬고요. 오퍼시티를 펼쳤을 때 브랜드 모드, 합성 모드를 스크린 줬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써볼까요? 빛이 한번 쓱 하고 지나가시죠. 아, 좀 강하군요. 자, 오퍼시티 옆에 스톱워치를 끄게 되면 애니메이션 적용이 아니라 한꺼번에 스케일을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낮춰보겠습니다. 70%.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마치 연못 위로 이렇게 무지개 모양 같은 게 나타나지고 있죠. 자, 나머지 소스들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똑같이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프리셋으로 저장했다 부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모션과 오퍼시티 요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이브 프리셋, 내가 뭔가를 저장하는 거예요.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 타입 부분에 모션 프리셋을 뭐 라인릭이라고 제가 이름 주겠습니다. 오케이 라고 저장을 했고요. 이펙트 패널을 가보게 되면 프리셋 폴더 안에 방금 만든 라인릭 프리셋이 저장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번 소스에 방금 만든 라인릭을 갖다 적용하면 바로 적용.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과 함께 효과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하는 소스 가져다가 넣으시고 이펙트에 저장했던 프리셋을 적용합니다. 자, 프리셋이 바로 적용이 돼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겠죠. 빗소스 마저 좀 더 넣어볼게요. 5번 소스. 5번 소스는 이렇게 검은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펙트에서 방금 만든 라인릭을 적용. 그랬더니 바로 적용이 되면서 빛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있죠. 자, 이펙트 적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면요. 모션을 펼치고 오퍼시티를 펼쳤을 때 뭐뭐를 만졌냐면요. 단순히 스케일과 오퍼시티, 투명도, 그리고 브랜드 모드, 합성 모드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만져줬습니다. 모션과 오퍼시티 두 개를 한꺼번에 이름을 쿡쿡 찍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둘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이브 프리셋. 그러면 나만의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라인릭 소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길이를 레이 스트레치로 좀 맞춰줄게요. 전체 길이 맞추고 마찬가지로 이펙트에 있었던 라인릭 효과를 적용. 그랬더니 스크린 효과가. 자, 마무리로 제가 음악도 하나 넣어볼까요? 프로젝트 패널에 음악 소스 임포트해서 밑에다 넣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사진은 스케일을 점점점 키웠으니까 움직임이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라인릭을 넣어서 스크린 모드를 넣었기 때문에 빛이 한 번씩 싹싹 지나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라인릭은 저는 지금 사진으로 했지만 사실 영상에도 군데군데 넣어주면 훨씬 더 뽀사시하고 재미난 효과가 완성되니까 한번 잘 작업해 주시고요. 제가 이 라인릭 소스, 빛 소스는 채널 더보기 부분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십시오.